안녕하십니까. 영화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127번과 128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존 듀이의 글이죠. 그래서 재구성이죠. 리컨스트럭션 하게 되면 재구성. 바로 철학에 있어서의 재구성입니다. 자, 본문 보시면 인간은요, differ from, 다르대요. 그쵸? 뭐뭐와 다르다 할때 이렇게 전치사 from을 씁니다. 자, 뭐와 달라요? The lower animals. 이게 더 낮은 동물이니까 하등 동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등 동물. 하등 동물과 인간은 다르대요. 자, 이유가 나오죠. Because. 왜냐하면 그 인간이 preserve, 보존하죠. 뭘 보존해요? His past experience. 바로 그의 과거의 경험을 보존하기 때문에, 그죠? 인간과 하등 동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what happened? 발생했던 것이죠. In the past, 과거에. 이게 주어입니다, 지금. 자, 과거에 발생했던 것이 is lived예요. 사라져지는 거죠. 수동태니까. Again, 다시. 어디에서? In memory, 기억 속에서 다시 사라지는 거죠. 여기 period가 빠졌네요. 자, 그리고 about이에요. about 전치사로 쓰였고요. 자, 뒤에 전치사의 목적절로 what goes on today가 이게 지금 목적절로 쓰였는데 뒤에 이렇게 또 행이라는 동사가 왔죠? 아, 이 얘기는 이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가 문 뒤에 위치하면서 도치가 일어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는 a cloud of thought가 되겠죠. 자, about은요, 여러분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about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전치사로? 뭐뭇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 about이 어디 어디 근처에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어디 뭐 주변에 근처에, 그죠? 그리고 사방에란 뜻도 있어요. 사방에. 거의 어라운드랑 느낌이 비슷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뭐 주변에요. What goes on today? 오늘 goes on 진행되고 있는 것, 그죠? 오늘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 주변에 뭐가 행, 걸려 있어요. 행은 걸려 있다잖아요. 그죠? A cloud of thought예요. 구름인데 생각의 구름들이 걸려 있다는 거지. 근데 어떤 생각의 구름들입니까? Concerning, 뭐뭇에 관한이죠? 예. 뭐뭇에 관한? 동일한 것들. 근데 그 동일한 것들은 또 뭐예요? 뒤에서 PP가 꾸며주죠. 경험되어진이죠. 언더고 하면 겪다, 경험하다니까. 겪어진 동일한 것들. 자, 어디에서? In bygone days. 지나간 날들이죠. 과거죠. 즉, 과거에 경험되어진 것과 동일한 것들에 관한 어떤 이 생각의 구름이 걸려 있대요. 바로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에. 되셨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죠. 그 기억 속에서 어떤 그 사상이나 생각의 구름을 이루어서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사건에도 뭔가 이렇게 좀 연관성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with the animals, 동물들에게는요, 이 경험은 perish. perish가 뭡니까? 이게 그 소멸되는 겁니다. 원래 죽다의 뜻이 있고, 그죠? 죽다 뜻도 있고, 소멸되다. 소멸됩니다. 자, as는 뭐뭐할 때죠? 바로 그 경험이 발생할 때 즉시로 같이 경험이 소멸되는 거예요. 축적되지 않죠, 동물의 경험은. 근데 과연 그럴까? 예,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면 개들은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개나 고양이. 아무튼 이제 계속 보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그리고 각각의 새로운 doing, 일들과 또는 이 고통들이 stand alone. 자, stand alone도 밑에다가 단어 뜻좀 정리를 하면 뜻이 뭡니까? 이게 독립하다의 뜻이 있어요. 왜냐면 홀로 서 있게 되는 거니까. 독립하다. 그리고 분리되다의 뜻이 있죠. 분리되다. 그리고 요런 뜻이 있고 약간 좀그이 혼자서 외롭게 따로 떨어져 있다의 뜻이 있습니다. 뭐다 비슷한 뜻이죠. 예.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하시면 되네요. 홀로 서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새로운 이 행함들과 고통들이 뭔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쵸? 이게 연관이 안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동물들은. 이해되셨죠? 경험들이 그냥 딱딱딱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살아갑니다. 세계 속에서. 어떤 세계? 웨어리어가 꾸며주죠? 각각의 occurrence.
이게 사건이죠. 각각의 어떤 발생한 일들, 그 각각의 사건이 be charged with예요. 요거는 형광펜으로 제가 좀 칠하고 뜻을 밑에다가 좀 다시 한번 적을게요. charge라는 동사를 원래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요 형태도, 그쵸? 요 형태로도 상당히 빈번하게 요 덩어리 표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요거의 뜻의 세 가지를 알려드리면은, 첫 번째로 be filled with랑 같은 뜻입니다. be filled with. 예, 뭐예요? 뭐뭇으로 가득 차 있다의 뜻이겠죠. 그쵸? 그리고 뭐뭇을 담당하고 있다, 맡고 있다의 뜻이 있어요. 맡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은 어떠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예, charge 자체가 혐의잖아요.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be filled with로 가득 차 있다입니다. 자, 인간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 세상은 뭐예요? 각각의 사건들이 가득 찬 거죠. 뭘로? 에코예요. 에코. 메아리죠. 이게 제가 전공이 신학이다 보니까 신학에서 이제 성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에코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반향이에요. 반향. 그 반향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이 신약 성경이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이 옛날 거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 속에서 구약의 메아리들이 보이는 거지. 예, 그런 걸 이제 반향이라 그러니까 아무튼 그 현재의 사건과 현재의 해프닝 속에서 우리의 과거 기억 속에 있는 사건들의 메아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reminiscence 이게 뭐예요? 추억이죠. 예, 추억, 기억, 그리고 회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 뭐에 대한 of what has gone before, 이전에 일어났었던, 행해졌었던, 그죠? 이전에 행해졌었던 것에 대한 반향과 추억이 가득하대요. 각각의 사건들이, 그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where이 지금 또 꾸며주죠? 예, where이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 첫 번째 where, 그리고 그 다음 where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사건이 reminder예요. reminder는 뭐죠? 상기시키는 거죠. 생각나게 하는 거. 뭐에 대해서 또 다른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는 그런 이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인간들은.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산다. 근데 어떻게 삽니까? 딱 보니까 나레이 법비죠. 나레이 법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법비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는데, 자, 모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먼저는 그냥 짐승, 야수처럼 벌판, 그쵸? 필드에 있는 짐승처럼, 자, 인에 걸리네요. 이 낫이. 여기 인이 있으니까. 짐승처럼 세계에 살아가지 않아요. 어떤 세계? 단순히 피지컬한 things. 그죠? 단순히 물리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세계죠. 예, 그러한 세계 속에가 아니라, 어디에 살아가요? 그죠? 야수처럼 이런 세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계? signs and symbols. sign은 표적이죠. 뭔가를 가리키는 표시, 그죠? 징후, 전조, 이런 것들이죠. 그것과 상징들로 구성된, 그것으로 가득 찬 그러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죠. 자, 돌은요, is not merely hard thing. 단순히 딱딱한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그 딱딱한 건 뭐죠? into which one bump죠? 예, 이건 bump into죠. into가 앞으로 간 거죠. 여러분, bump into는요, 이것과 정확히 같은 단어는 run into입니다. run into. 이게 부딪히다, 충돌하다의 뜻이 1번이고, 그리고 우연히 만나다의 뜻이 있어요. bump into, run into.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그 누군가가 부딪힐, 그죠? 부딪힐 딱딱한 것일 것만이 아니래요. 스톤이, 돌이. 그럼 뭐예요? 그것은 monument. 바로 이 기념비죠, 기념비. 뭐에 대한 기념비예요? 예. A deceased ancestor, 죽은, 사망한, 고인이 된 조상의 기념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가 뭐예요? 과거를 보존한다는 것. 그것이 인간을 고등동물로 만드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128번 이제 살펴보고 이제 오늘은 마칠게요. 자,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자, all through예요. all through. 자, 이거는 뭐죠? 뭐뭐 동안
줄곧 그리고 내내 이런 뜻이죠. 자, 나의 보이후드니까 어린 시절, 그리고 나의 젊은 시절 내내 나는 알려졌고, 그리고 pointed out, 지적을 받았죠. 그죠? 뭐로서 지적받고 알려졌어요? An idle boy, 게으른 소년으로 그렇게 알려졌고 지적을 받은 거죠. 자, 그러나죠. 그러나 I was always busy following. 자, be busy ing죠? be busy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be busy ing. 나는 언제나 따라가느라 바빴어요. 나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was to run to write. 바로 쓰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그 사적인 목적이. 자, whenever I went,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I took two books with me. 그죠? 나와 함께 책두 권을 가지고 갔죠? 하나는 읽을 책,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바로 노트북이었죠. 공책. 근데 어떤 공책이에요? To write in 해서 그 안에다가 쓸 책이에요. 여러분, 요거 제가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좀 중요해서 앞으로 밑으로 뺄게요. 여러분,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투부 정사가 뒤에서 형용사적 용법으로 얘를 이렇게 꾸며줄 때, 그죠? 꾸며줄 때, 이 명사와 이 투부 정사 안에 있는 이 동사와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돼요. 잘 살펴봤을 때, 이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이 투부 정사의 의미상 목적어일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의미상 목적어일 경우에는 이 투부정사 안에 있는 요 동사 있죠? 이 동사가 문법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목적어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함. 즉 무슨 얘기냐면 앞에다가 a chair 이렇게 썼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to sit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지금 얘가 a chair는 이 sit의 목적어처럼 쓰이는 거예요. 앉을 의자니까. 얘가 의미상의 목적어인데 지금 sit이 a chair를 목적어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sit은 완전 자동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자동사기 때문에 sit on이라고 써줘야지만 이 전시사 뒤에 목적으로서 어체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돼요. 오늘 써서. 또 내용적으로도요. 우리가 위에 바로 예문으로 한번 보시죠. 노트북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to write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이거 마저 틀려요. 문법적으로는 맞죠? 왜냐하면 write 따오면 목적어로서 명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북이 write의 목적어로 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write 노트북 말이 돼요? 노트북을 쓰다. 이거는 진짜 노트북이라는 글자를 쓰는 거지 노트북 안에다가 뭔가를 쓴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노트북 안에다가 뭔가를 쓴다는 내용적인 그러한 이 부분이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in을 쓰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써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두 권의 책을 가지고 다니죠. 쓰는 거 배우려고. 하나는 읽을 책, 하나는 그 안에다가 쓸 책이죠. 내가 무언가를 읽을 때, 그쵸? 근데 그 무언가는 뭐예요? 위치하고 꾸며주죠? 특히 나를 기쁘게 하는 무언가를 읽을 때, 나는 앉아서, 즉시 앉아서, try to imitate. 모방하려고 노력하죠? 뭘 모방해요? 그 작가의 스타일, 문체를요. 자, when I walked into the country, 내가 시골을 걸어갈 때, 자, 나는 try to fit, 뭔가를 맞추려고 노력하죠. fit A to B예요. A를 B에다가 맞추다예요. 적절한 단어를 어디에다가 맞춰요? What I saw, 내가 보는 것에다가 맞추려고 노력을 한대요. 자, whether I have profited or not. 내가 이익을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whether는 부사절로도 뭐뭐인지 아닌지죠. 자,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is the way to learn to write. 그죠? 쓰는 것을 배울 방법이라고 믿는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단어를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only라는 단어를 좀 추가하고 싶어요. 여러분, 글을 쓰려면 모방하는 것이 왕도입니다.
예. 그래서 글을 읽고 계속 써보는 거죠. 그 스타일을 따라해보는 거예요. 그 문체에 따라서 나의 어휘를 입혀서 글을 써보는 게 그게 저는 only way라고 생각을 해요. 더 웨이뿐만 아니라. 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예. 저도 이 계속 설교문을 쓰다 보니까 글을 자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책을 읽다가 이제 아주 좋은 저자들의 그런 문체들을 따라서 이렇게 써보면서 글쓰기가 늘고 또 설교가 느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오늘 1월 1일인데, 예, 제가 앞서서 강의를 하나 찍고 또 하나 더 찍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모두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